할렐루야. 진짜 살길입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이나 태도가 뭔지를 알고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급선무입니다. 왜 부부싸움이 점점 커지는지 아세요? 화났을 때 상대방이 제일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격화가 됩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할 때 자지러지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절대 상대방에게 그것만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친구, 아무리 좋은 친한 친구여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걸 하게 되면 친구 관계 끊깁니다. 부부 관계도 끊어지는 것이고 배우자가 진짜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배우자가 뭘 싫어하는지 들어보시고 배우자가 진짜 당신 이런 행동하면 너무 마음이 속상하다, 속상하게 한 그거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만 회개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고통스러워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자지러지고 한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하나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피사 내 안의 허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가 있는지 주님 알게 하소서.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는 그런 마음의 행동이 있는지 주님 알게 하소서. 내가 그걸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어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회개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품고 있으면서 죄를 꾸역꾸역 습관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생각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신 죄, 하나님 싫어하시는 죄, 오늘 청산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세요. 마귀는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 문에 틈만 생기면 마귀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도둑이나 강도가 똑똑 하면서 침범에 들어옵니까? 똑똑, 도둑질 좀 하러 왔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여러분한테 틈이 생기면 그냥 들어갑니다. 제 가운데 틈이 생기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러나 계시록 3장 20절,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노크를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두드릴 때, 우리가 마음을 열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십니다. 마음으로 원해야 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원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계속 성령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어지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여러분이 반드시 살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맺은 사람 되어 반드시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나라에서 사랑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 영생하시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진짜 살길이었습니다.